아, 여기가 혹시 무릎도 닿기 전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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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무릎 파 무릎 파 파 무릎 파 무릎 파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바지는 바지 벗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약속을 왜 벗습니까? 관중들하고 약속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지 이걸 좀 다시 입겠습니다. 참네. 드시오. 드시기 좀.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아이고 놀래. 야구란 혼놀아. 최초 시골하는 전술을 동시에 거머쥔 남자 그가 왔다. 이만수. 잡아. 많이 힘드세요? 네네네. 아, 잠깐 쉬시는 동안에 네. 제가 또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또 저 이만수 코치님 하면은 네. 아, 전설의 OST 있습니다. 만수 바보. 아, 미안합니다. 아무나 했다는 거죠? 그냥 제 톤으로 하겠습니다. 아, 작년 아나운서 시절에 소개하던 그 톤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왕 그리고 대구의 영원한 형님 이만수.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금방진 도사가 그 말이죠. 김진동 씨가 함께하고 있는 말이죠. 금방진 도사 유승희 씨가 신종플루로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대한민국 야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야구도사 야도라고 저희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씨를 일일 도사로 저희도 조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격이 아니, 그것도 환상의 짝꿍이 녹화 날 같아가지고요. 아, 쉽게 설명이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웬만하면 제가 거절하라 그랬는데. 네네. 무릎방 도사 감독님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네네. 환상의 짝꿍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셨어. 너무 시간을 늦출 수 있으니. 하다 와라. 야, 그래서 왔습니다. MBC PD의 단결력. 아,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사대책이 일단 과한 설득이 아닌가. 이 야구복을 말이죠. 입고 놓으셨는데 유니폼을. 요즘 자꾸 방송에 욕심이 나요. 뭐라도 해보려고. 아니 근데 홈런왕 이만수 선수가 나왔는데 이승엽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만수 코치님 그걸 구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없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만수 선수 하면 뭐 김진동 씨 세대 이후에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최고의 홈런 타자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10대 우리 팬분들에게는. 액션.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했죠. 물론 종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아, 딱고 김연아 선수였다라는 표현밖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예, 그때는 또 예쁘셨거든요. 고민할 때. 네, 그런 분이죠. 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사실 이만수 선수 사인 하나 받으면 그게 감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씨름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야, 강호동 씨가 옛날 선수 시절에 했는 거 봤습니다. 멋지더라고요. 아. 강원동 씨도 현역 시절에 인기가 뭐 대단했으니까 신임 선수 현역 시절 그때 당시 인기를 비교를 하자면 액션. 아사다 예. 마오 정도. 이야 너무 하시네 진짜. 그래요. 아, 네. 네. 아, 왜 저를 공개하세요? 오늘 우리 한 팀인데. 여러 가지 제 콘서트 때도 안 왔더라고요. 다 왔다 갑니다.